나가면 실제 그 치과에 오시는 분들도 맞이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습생인지 거의 직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실습생 명찰을 차고 있겠지만. 그러면 그 치과에서는 뭐가 가장 하나, 둘, 셋! 그렇죠. 3번, 2번 많고요. 자, 2위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3번. 자, 실습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근무 예절입니다. 자,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놨어요. 출근, 퇴근인데요. 여러분, 출근의 기본적인 매너는 뭐가 있을까요? 인사. 인사를 한다. 또. 제 시간에 간다. 또. 또 있을까요? 아, 일찍 와서 준비한다. 와, 그러면 돈 상점하겠네요. 그 보통 몇분 전에 가면 좋을까요? 20분? 10분 전? 15분?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대요, 실습생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아, 선생님, 저한테 전화가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와가지고 받았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실습생이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전화하신 환자분들도 우리가 실습생인지 아닌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궁금한 걸 빨리 해결해 주기를 막 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거기 땡땡 치과죠?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또 땡땡 치과죠? 아니, 내가 오늘 오후에 예약을 했는데 너무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오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시간 뭐? 잠시만요. 시간 보고 연락드릴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빨리 잡아줘야 돼. 지금 빨리 좀 잡아주세요. 알았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너 어떻게 하는데? 퇴근할 때. 아, 진짜 퇴근 해버릴 거예요. 6시 땡 보자마자 바로 퇴근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습 딱 끝나는 시간. 업무 마무리. 좋아요. 또. 정리정돈. 또.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우리 실습생은 서리 소문 없이 집에를 그렇게 간대요. 끝나면 한 10분도 안 됐는데 돌아보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갈때 가더라도 뭐 해야 돼요? 인사. 그럼요. 인사하고 가야죠.